전보로 좀 다녀보셨어요? 네. 전보로 다녀보셨어요? 많이는 한 10번 정도 이때까지 전부 다녀오셨어요. 다 정 씨, 저 집안으로 있잖아요. 저 집안으로. 오늘 진짜로 다 힘들다. 여기도 사실은 시내 부리가 내리고, 약간 그 할머니, 모시던 할머니의 부리가 내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 모시던 분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양가 부모님은요? 아, 다 계십니다. 계셔요? 예. 할머니는 안 계시죠? 예. 진짜 못 들어보셨어요? 어디 전보로 가셨을 때 그런 얘기? 어떤 얘기인지. 약간 신의 부리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는 못못 들어보셨어? 들어봤어요. 아, 아예 못 예. 들어보셨어요. 근데 진짜로 있습니다. 그런 부리가 내려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본인이 갖고 계신 이런 사주들도 막 무슨 제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처럼 이걸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감으로 높아요. 생전하고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죠? 아, 예. 말씀을 좀 해보세요.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 예. 그런 얘기는 처음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들어봐서. 감이 굉장히 높다고 나와요. 높다고 나오고, 막, 대신에, 뭐,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옛날에는 자손이 진짜 귀하죠. 귀해서 아들 하나 진짜 점지에서 보기 위해서 많이 비시고 이제 자손을 내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집안으로도 위로도 보면 손이 귀해요. 맞은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유튜브 손이 귀해서 예를 들면 뭐 옛날에는 진짜로 할머니들 뭐물안 떠놓고 빈 할머니들 없습니다. 다 장독대 물 떠놓고 비시고 자손들 잘 되라고 빌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유독 진짜 그런 줄을 갖고 계셔가지고, 비셨던 분도 계시고, 친할머니가 조금 그런 게 조금 친할머니도 친할머니신데, 그 위에 할머니들도 강하시거든요. 그런 기운이 강하셔서, 강하게 느껴져요, 진짜. 예, 느껴지고, 집안 진중으로 일단은 상문이 있었잖아요.
방문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조금 어두워요.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어둡단 말이 어떤 거지? 보이는 게 지금 제가 바라보는 게 지금 그냥 요 기운을 보는 거거든요. 아, 예. 확 화내야 되는데 까만 옷을 입고 있어서 어두운 게 아니고. 예. 그 주변에 이제 기운들이 조금 어둡다고요. 어둡게 느껴지고. 아니, 그냥 원래 말씀이 없으세요? 아, 좀 그렇습니다. 예. 어색해서. 그런데 처음이라? 누나 따라 오기 때문에. 다행인 건 뭐냐면, 본인은 가물도 높고, 그런 기운도 갖고는 있지만, 위에서 받쳐주는 기운도 커요. 받쳐주는 기운, 도와주는 기운도 크다는 얘기예요. 도와주시는 기운, 본인은.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자영업 하고 있습니다. 눈하고 같이? 아치는 아니, 아니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예. 비슷한 거예요. 아, 저는 놀이 주점 쪽으로 하고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 동업이에요? 혼자, 혼자 예. 아가씨 데리고 하는 거예요? 아, 예. 아가씨 데리고 네.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올해 조심하셔야 될 거는 사실상 사람으로 인한 피해예요, 피해. 사람으로 인한 피해라면 무언가 뭐 시기 질투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뭐 유언비어를 만들어내서 뭐 퍼뜨린다든지 아니면은 찌른다든지 불법적인 거를 안 하시겠지만 하십니까?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안 하시겠지만 예. 무언가 나한테 피해는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가 어떻게 잘못되면 관제로 엮일 수도 있어요. 관제로. 그러니까는 안 좋은 이야기는 들으셔야 돼. 아, 그러니까 예.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지가 있으면 그거를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시고 그 판단력도 좋으시고 본인이. 좋으십니다. 판단력도 좋으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잘안 믿지만, 한번 믿으면 옴팡 믿는 거예요. 옴팡 믿죠? 한번 믿으면. 좀잘 믿는 스타일. 처음에는 뭐, 내가 정안 줘야지. 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도, 뭐, 조금 내한테 좀 잘해주고, 뭐, 진짜인 것 같고 이러면은, 진짜 옴팡 믿거든요. 아, 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뭐 이동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확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안 예. 하시려고요? 지금,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예. 한 2, 3년 뒤에 이제 제가 다른 쪽으로 뭘 해야 될지 그걸 또 근데 고민, 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으시다 하잖아요. 네. 근데 올해 뭔지 모르게 뭔가 사실 변동은 들거든요? 이사를 합니다. 변동. 이사는 언제 하시는데요? 11월 달에 합니다. 11월. 근데 집 이사는, 터전 이사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 직장, 하고 계신 거. 예상치 못하게 변동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데, 예상치 못하게면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갑자기, 네. 뭐, 예를 들면, 권리금 이만큼 줄 테니 나한테 넘겨라. 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해를 보고 변동은 아니거든. 그 계획은 지금 아직 없어가지고 없으신데, 근데 그게 보여요. 아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문서가 지금 집 터전 문서 말고 문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습니까? 지금 하고 계신 게. 스트레스하고 이런 거는 좀 많이 받는데, 제가 계속 그 일을 이때까지 한 20년 됐는데, 뭘 해야 될지를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할줄 아는 게 지금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난 너무 힘드시다고 느낌이 오거든, 지금. 네, 힘 많이. 너무 힘드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계점에 약간 도달하신 것 같아요. 조금 힘드셔요. 체력도 체력이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사람들 때문에도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예, 그게 제일 크네요. 예. 그게 제일 그러니까 당장 무언가가 탁 변화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 변동은 보이거든요. 집뭐 이사는 정해지신 거니까 그것도 변동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주시는 게 일단 그 직장으로도 보여요. 근데 그거는 지금 생각을 아예 안 하시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안 하고 계셨던 부분인데 일단 보이는 건 보이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손해가 안 난대요. 손해가 안 나면 무언가 생각을 해보셔도 될것 같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제 그만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변경을 아예 하실 것 같아. 다른 걸로. 만약에 이제 뭐 올해가 그게 만약에 아니더라도 올해 아니고만 뭐 내년, 내후년에 만약에 그거를 그만하시고 다른 거를 만약에 하신다고 해도 하면 아예 업종 변경이 될것 같은데요. 그럼 아예 밤낮도 바뀌어 계시는 거지요. 예, 저는 아예. 이게 저녁에 아예 또 밤낮이 바뀌어 계시는 거죠. 바뀔 것 같아요. 이제 낮으로 바뀐다고 바뀔 것 말씀이. 같아요. 완전 낮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바뀔 것 같아요. 먹는 거 하십니다,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하고 그러니까, 별로. 운으로 따지면, 예. 그게 이제 조금 다 달았다 보시면 돼요. 다 달았다 보시면 되고, 왜냐면, 스트레스가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본인도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거를 뭘 해볼까? 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셨다가. 그래도 또할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 이랬다가. 근데 변경, 변동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사람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 올해 또 사실은 큰금전 나갈 일이 있거든요. 예상치 못하게. 큰금전 나갈 일이 있기 때문에. 큰금전. 손해입니다, 그거는. 또 그것도. 그러니까 누군가 뭐 투자를 해라. 이런 것도. 아, 귀가 얇으신 것도 있거든요. 얇으신 것도 있어요. 뭐, 이거 하면은 뭐, 억수 괜찮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얘기는 귀를 닫아 주십시오. 그것만 좀잘 넘기시면 될것 같아요. 올해만 이렇게 잘 넘기시면 내년은 괜찮거든. 그리고 건강 좀 챙기시고요. 건강이 또안 좋습니다. 좋으신 편은 아니에요. 막 대빨 건강해요. 이건 아니거든. 젊으시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리고 이게 털어야 돼. 속에 거를 털어야 되는데 털 데가 없어요. 꼭 다물고 있는다고 해서 이게 답이 아니거든요. 아, 예, 어? 꼭 무슨. 다물고, 여기 꼭꼭 넣어놓고. 아. 그러니까 털대라는 게 그거예요, 그거. 이게 그러니까 쌓이잖아, 속에서. 예. 그러면 이게 과부하에 걸려요. 이거 꼭 다물고. 털대가 필요해요, 털대가. 한 번씩 좀막 지르기도 하고, 한 번씩 뭐 속에 있는 얘기를 좀 꺼내가지고 얘기할 때가 사실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내려가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쌓이기만 하겠죠. 만족하십니까? 아, 예. 네.